그럼 제3선의 주석입니다. 403쪽입니다. 자, 153번에 보면 그죠? 자, 제3선의 정의가 뭡니까? 희열이 빛바래기 때문에 빛바랜 거 먼저 딱 밝히고 있죠? 그죠? 빛바래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자, 우리는 저 희열이 빛바랬고 평온이 드러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다시 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우리 정념정지라 그러죠. 사띠 삼빠자나입니다. 우리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 마음 챙김입니다. 자,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제 3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조되고 있습니다. 됐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키워드가 행복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 3선의 특징은 뭡니까? 희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드러납니다. 평온은 이때부터 드러나는 것이지 특징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근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초선 2선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 언급하겠어요? 여기서 중간이니까 언급하겠죠? 그죠? 아까 우리 믿음과 삼매도 초선에 있지만 2선에서 강조했죠? 왜냐하면 2선의 특징이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죠? 저 확신과 삼매가 강하기 때문에 2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죠? 그 뭡니까? 이제 그 사띠 삼바잖아. 즉, 뭡니까? 그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도 초선 2선에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3선의 경지에서는 그죠? 거친 행복까지, 희열까지 사라지고 잔잔한 행복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사띠 삼바잖아. 즉,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놓쳐버리면 삼매가 팍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 중요하지만은 제3선에서는 특히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깊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말이라는 겁니다. 대충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지금 보겠습니다. 자, 희열이 빛바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보면은 그리고라는 단어는 나왔죠. 154번의 셋째 줄입니다. 그리고 단어 뭐야? 153번에 보면 그리고가 없죠. 우리는 옮길 때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주석서대로 옮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희열이 빛바래기 때문에 그리고가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희열이 빛바래기. 원으로 보면 쩌가 있습니다. 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에서 뭐를 강조한다고 봅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졌고 이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됐죠? 왜냐면 2선에서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도 당연한 거로 강조하고 있다. 그 설명이 154번에서 쭉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음에 대한 극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염호와 극복의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염호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답니까? 403쪽에 그죠? 154번에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바람은 염호를 뜻한다 됐죠? 그죠? 희열에 대한 염호하기 때문에 더욱 가라앉습니다. 처음에 염호의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은 극복의 뜻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404페이지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 구조에서 빛바램은 극복한다는 뜻이다. 됐죠? 그러므로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인 가라앉았기 때문에라고 뜻을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 대해서 염호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염호가 뭡니까? 왁! 눈들이 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의미가 제2선에서 극복된 것이 그죠?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거를 쩌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먹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넣어주면 복잡해집니다. 정형구가 됐죠? 그죠? 그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155쪽은 한번 엄밀히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 우리 404쪽에 155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록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지만, 왜? 제 2선에서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그죠? 자, 그들의 가라앉음을 언급할 때 그것을 찬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설했다. 됐죠? 요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쩌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그려보면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했죠? 그죠?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 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금 요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 됐죠? 그죠?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됐죠?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한 단어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때 이렇게 옮기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선의 삼선의 정인공은 경에 있는 그대로 앵겼으면 요거 안 해줬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부타고사 스님 이 청정도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지만은 그죠?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대한 설명은 그것도 강조하지만은 그 어떤 논서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으로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거는 봐서 아, 또 이건 또 지자랑인데 그죠? 어쨌든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이 그것도 음미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집에 가서 설거지 하면서 하나 안 됩니다. 설거지 할 때 청나는 거죠? 안 됩니다. 웰빙 커피 마시면서 있잖아요. 꼭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설명입니다. 예. 정말로 저도 몇 번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멋진 설명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음미하면 뭡니까? 그게 수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수행을 하면 망쳐질 수가 없습니다. 잘 못하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조금 앉아 뭐 뻗쩍하면 광명이 조금 나타나보면 우와 나 알아한 거 얻었다 이런 대표입니다. 뭐야 미치고 펄쩍 뛰겠네. 예? 예를 들어서 제가지 포센 사람은 그런 대표입니다. 뭐 앉았는데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삐삐삐 하는 게 뭐가 훅 커지는 걸 봤다 이러면 막, 우와 그냥 뭐 예? 우와 내 뭐 삼매를 했는데 온 우주가 그죠 그 내 삼매 안에 다 있더라고 포를 막 치게 됩니다. 제 같은 사람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뻥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죠? 평온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평온을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열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에 나타나는 평온을. 이것도 그죠? 우리 우빼카 있잖아요. 우빼카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청정도론의 지금 이 부분을 능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평온에 대한 설명은 이거를 보라고 부타고사 스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 나타나는 평온의 의미를 10가지로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156번부터 정리되고 있습니다. 평온은 10가지가 있다. 됐죠? 404쪽 제일 밑입니다. 자, 6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평온, 거룩한 마음가짐의 평온,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평온, 정진의 평온, 상카라 들어간 평온, 느낌의 평온, 입바사나에 대한 평온, 중립의 평온, 선의 평온. 됐죠? 청정함의 평온.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됩니까? 그죠? 경을 다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157번에서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 보면 다운표에서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거 딱 인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158번에 2번은 뭡니까? 거룩한 마음가짐 평온 당연히 사무랑심에 나타나는 자비 희사 할 때 맨 마지막에 평온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10가지 평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한 페이지 넘기면 그죠? 166번까지 맨 마지막으로 청정함의 평온입니다. 자, 청정함 평온은 뭡니까? 바로 우리 제4선, 여기서,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입니다. 됐죠? 다음에 나오는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이 청정함의 평온입니다. 166번.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생님 청정한 제4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선의 평온입니다. 평온하게 머문다. 됐죠? 165번에 보면 9번 선의 평온 됐죠? 이 선의 평온이 바로 뭡니까? 제3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3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과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의 경지가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부다고사 스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67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평온을 다시 4가지 평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0가지 평온을 4가지 평온으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중립의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중립. 됐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그거 보면은 167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있죠? 그거 보면 통찰지의 평온이 있죠? 168번 바로 위에 통찰지 찾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통찰지의 평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 뒤로 넘어갑니다. 저 가면은 그 어디고? 그 어디입니까? 어머, 빨리 하니까 왜 모르겠노? 자, 170번입니다. 408쪽 170번 보면 정진의 평온 있죠? 찾으시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느낌의 평온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열 가지 평온은 크게 다시 네 가지 평온으로 우리가 알죠? 그 정리됩니다. 자, 중립의 평온은 뭡니까? 1, 2, 3, 8, 9, 10이 중립에 대한 평온입니다. 1, 2, 3, 그죠? 8, 9, 10. 앞에 이 번호 열 가지 나왔죠? 그 중에서죠? 1번, 2번, 3번, 8번, 9번, 10번은 중립에 대한 평온입니다. 됐죠? 그럼 통찰지에 대한 평온은 뭐라 했습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 윗바산에 대한 평온, 즉 5번, 7번은 통찰지에 대한 평온입니다. 정진에 대한 평온은 몇 번입니까? 그죠? 우리는 정진의 평온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평온은 6번입니다. 됐죠? 이
이렇게 해서 열 가지 평온을 다시 크게 중립의 평온, 통찰지 평온, 정진의 평온, 느낌의 평온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잖아요. 우리 조금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야, 평온이란 말이, 우리 버릴 사자 했잖아요. 우백화라는 말이 대성 경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초기 불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되느냐? 부타고사 스님은 열 가지로 정리하고 이거를 속성상 정리하면 네 가지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쓰는 게 여기서는 상카라 상카라 해놨죠. 중국에서 다 행으로 옮겼습니다. 재행무상 많이 나오죠. 이 행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가 미치고 폴짝 뛰는 일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계에서 거의 처음입니다. 물론 딴 데 다 해놨어요. 해놨지만은요. 그 보면 제일 큰 의미로는 우리 재행무상하면 모든 위법을 행이라 그러죠. 그럼 더 중간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오원에서 색수상 행식 나오죠. 그건 심리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2연계에서 행이 나오죠. 이거는 모든 의도적 행위를 뜻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신행, 구행, 의행하죠.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이것이 자공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에 가면 이거 자극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상카라, 아상카라. 아비담마 결라잡이 할 때 했죠? 모름, 모름, 모름 그만입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이 상카라는 행이란 말도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죠? 그와 같이 평온이란 말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주석가들이 해야 되겠죠? 특히 초경에서 담마, 법이란 말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죠? 그 이 담마도 뭡니까? 서양에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초기 불교 빨리 3장이 나타나는 법의 용처 이렇게 했는데 50몇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작게는 4개, 크게는 마침니까 주석은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면 우리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법하면 뭡니까? 1번 불법,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일체법 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도 법이라 그러죠. 우리 제법 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렇게 다 다르게 쓰이고 있죠. 이걸 더 세분하면 50몇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이런 걸 누가 해야 됩니까? 불자린들 보고 이런 게 하나면 다 토기입니다. 나 불교 안 믿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 가니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국 스님들은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 소리 해야 된다고, 억! 이런 소리는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만 이 꼴 된 것도 있습니다. 맞죠? 부처님 가르침을 스님들이 잘 한글로 풀어갖고, 요래, 설명을 해야 왜 청정도론이 왜 우리가 이 존경을 존중을 받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수들에서 부타고사 스님 뭡니까? 당신이 그걸 딱 걸고 뭡니까? 멋지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평온은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그죠? 열 가지로 정리해서 크게는 네 가지 의미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지 지금 시간을. 자, 그 됐습니다. 그래서 평온입니다. 그리고 408번 보면 171번입니다. 이런 10가지 평온들 가운데서 선의 평온, 우리 9번 나왔죠, 그죠? 선의 평온이 여기서 요구하는, 제3선에서 나타나는 평온의 의미라는 겁니다. 됐죠?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1번,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이거 사또쩌 삼빠자노,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왜 이거를, 그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사띠를 지금 우리는 그죠? 초기 불전 연구 제가 옮긴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화성스님께서 1988년에 고민해서 정착시킨 겁니다. 마음 챙김으로 하는데 요새는 또 이걸 알아차림으로 하고 누구죠? 또 뭐라더라? 뭐 색임 막 뭐죠? 뭐 마음 집중 막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죠? 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냐? 이 이야기 하려면 적어도 한 두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죠?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 한 것은 경전적인 튼튼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이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은 저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여기 나오는 삼빠자나를 알아차림으로 봐야지 사띠는 그렇게 보면은 곤란하다. 그런데 물론 그죠? 우리가 마음 챙김한 게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알아차림하니까 딱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되죠? 그렇게 보면 쉬운데 사띠는 알아차림의 의미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쉽게 막 알아차림으로 하고 싶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불교는 오야 마음입니다.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근거를 가지고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쉽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마음 챙김과 여기서 알아차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409쪽 우리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마음 한 건 저 그는 꼭 알고 싶다는 분은 그죠? 제가 저 지은 그 뭡니까? 초기 불교 이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그 우리 저 삼칠 보리분법 아이고 자꾸 사띠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자 마음 챙김은 우리 특징 역할 나타남으로 합니다. 기억하는 특징이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보호함으로 나타나졌습니다. 자, 아르차림 삼바자나는 미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탐구함으로 나타난댔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특징으로 보면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미혹하지 않는 특징이죠. 특히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챙김은 잊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조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알아차린다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알미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조사하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는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는 뭡니까? 대상을 탐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 마음챙김과 마음챙김의 대상을 그죠? 이걸 말뚝에다가 비유, 기둥과 밧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마음챙김은 밧줄에다 그죠? 기둥이라는 그죠? 이 마음챙김의 대상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를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챙김이라고 합니다. 됐죠? 묶어놓으면 당연히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묶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갑니다. 묶으면 그게 집중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묶어놨는데 집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묶어놓으면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면 이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근본으로 해서 당연히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묶어놓으면 그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맞죠?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삼바자나라고 그러고 다른 말하면 더 개발이 되면 통찰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근 오래 보면 신, 정진, 염정해 나오죠? 염, 마음 챙김을 근본으로 해서 뭡니까? 정해가 함께 갑니다. 됐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죠? 마음 챙김을 저 근본으로, 마음 챙김과 함께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있잖아요. 성질. 이거로 봐야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사띠 자체를 알아차림으로 보는 것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 분은 그래 알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마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또 다시 그죠? 감히 예언을 해봅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다시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이 사띠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둥에 밧줄로 가서 송아지를 묶어놓는 역할이라는 이거를 생각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띠는 묶어놓는 기능입니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거를 관찰하고 통찰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맞죠? 묶어놓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차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이미 경에서 그죠? 묶어놓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과 여러 주석수 문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죠? 이거는 마음 챙김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마음이란 것은 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 운나바 바라문경에 보면 이 사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지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마음을 챙겨서 열반을 향하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을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마음,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붓으로 들어갔습니다. 붓으로 들어갔지만은 다 긍정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운다바 바라문경이 있고. 그 다음 중국에서 뭡니까? 마음 챙김을 사띠를 수의로 옮겼습니다. 지킬 숫자에 뜨더자로 옮겼습니다. 사띠를 그죠? 중국에서 수의로 옛날에 그죠? 안채고 스님이 중국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스님이잖아요. 수의로 이 의는 만호의 번역입니다. 마음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사띠를 설명하면서 의를 잡아 넣습니다. 물론 의역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챙긴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마음을 뭡니까? 밧줄에 묶어가서 그죠? 마음을 밧줄에 못 묶어놓으면 안 묶어놓으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빛을 지니로서 색성향의 촉보 눈은 이영의 모습으로 가버리고 귀는 스님하는 이영의 소리로 가버리고 이거는 뭡니까? 코는 이영의 뿌리는 향수로 가버리고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막 삼선 짬뽕으로 가버리고 그죠? 몸은 이영의 만져주는 그 촉감으로 가버리고 됐죠?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그죠? 기둥에 딱 묶어놓으면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에 딱 묶어놓으면 뭡니까? 이 마음이 이런데 색성향의 촉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해탈 열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로 옮긴 겁니다. 굉장한 번역입니다. 자, 이런 걸 음미해보면 그죠? 이 사띠는 알아차림으로 번역. 물론 초보자한테는 뜻은 다가갑니다. 마음챙김보다
알아차리면 조금 뜻이 오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죠? 마음챙김의 사띠의 주어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말고. 됐죠? 아이고, 이제 시간 너무 없습니다. 하고 자꾸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 113번입니다. 자, 비록 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앞에 선대로도 있죠? 그렇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알아차지 못한 사람은 근접 삼매도 들지 못하거나 하물며 본 삼매에 들려야 맞죠? 그런데 왜 여기 삼선에서 강조합니까? 삼선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선들은 여기 설명입니다. 비교적 거칠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쉽다. 마치 땅에서 있는 자의 행복이 쉽듯이 그곳에서는 마음챙기고 알아차림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선은 거친 구성원들 버려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마치 위기 일발에 처한 사람처럼 반드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유지된 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요구 때문에 오직 여기서만 설명 됐죠? 우리 이렇게 생각 지수 고찰 희열로 대표되는 거친 구성 요소들이 극복이 되죠. 그죠? 행복과 단단한 행복과 집중만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의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없으면 본 삼매는 뭡니까? 깨지기 십상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으면 됐죠? 초선에서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초선에 죽어도 못 듭니다. 됐죠? 이선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선에서 그 역할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자, 왜 삼매는 이선에서 했습니까? 이선에서 그 역할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이선에서 나타났죠. 됐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죠? 자,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몸은 정신적 몸, 육체적 몸, 175번.